열어주시고 주
크리스마스! AMI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항상 인사하던 샬롬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함께 인사를 했어요. 자,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이면서도 주일이기도 한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이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이날, 우리 친구들은 오늘 아침, 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목사님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주아주 기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또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사실 12월 25일 이 날짜를 기다리는 마음은 뭐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던 때부터 또 나이가 자라서 선물을 주는 이 목사님과 같은 나이를 먹은 사람들도 다 크리스마스 하면 약간 마음이 좀 들뜨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행복한 기쁜 감정들이 좀 많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많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앞서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감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하면 유독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친구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성탄 축하의 밤을 준비하고 여러 기쁘고 행복한 일들, 또 선물을 받고 나누고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추억으로 아주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이 기쁜 소식을 또 트리를 꾸미기도 하고 산타클로스라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우리들이 캐릭터화 시켜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기쁜 마음들을 전하고 표현하기도 했죠. 루돌프라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기쁜 마음이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지 않든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기쁘고 행복한 그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커요. 자, 그러면 성탄절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이날 자신이 느낀 기쁨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전달하고 전달하고 전달해서 실제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을 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로 보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소식이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천사를 통해서 먼저 예견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쁜 소식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기쁜 소식이 되었죠. 자,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 그 뒤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해결받고 이제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거듭남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특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우리들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왜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때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었는지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우리들이 이 성탄절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특별한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들이 그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성탄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쁜 마음, 그 기쁜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탄절 기쁨을 나누었다고 했죠. 전달되어졌다고 했죠.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 친구들,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오늘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성탄절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기쁨을 나누는 우리 AMI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쁜 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전하는 우리 AMI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 또 이 행복한 마음, 저희들이 왜 성탄절에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갖게 되고 왜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우리들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의미들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이 행복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기쁨과
또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AMI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성탄절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AMI 청소년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